자, 오늘 통변은 어제 그 통변했던 방탄소년단 RM 김남진이 통변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 진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김석진의 사주를 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사주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일단 신은 제가 추적은 안 하고 몰라도 이 신은 신을 몰라도 이 사주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통변이 가능한 사주이기 때문에 억지로 실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김석진이가 어떤 인물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주 통변을 해볼게요. 보컬을 맡고 있네요. 보컬을 맡고 있고 방탄소년단하고 나인 프렌즈가 함께 만든 캐릭터 BT21 중에서 RJ라는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2011년 초에 이제 건국대학교 영화예술학과 1학년 재학 시절에 등교 도중에 학교 운적하는 도중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의해서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서 이것을 계기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건대에서 졸업을 했네요. 했고 지금 한양 사이버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주는 이제 지금 금년에 29살인데요. 94년 12월 4일 양력으로 일단 판단했습니다. 임신년 신의 월 갑인일에 태어났습니다. 참 이렇게 사주가 절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자, 이 사주는 해중 봉기 임수가 그대로 투관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격이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방시혁 대표도 이 편인격, 인성격들이 예술 쪽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식상격, 인성격들이 많이 진출하는데 역시 지금 김석진이도 자기 대표이사인 방시혁과 같은 격을 쓴다. 편인격이라는 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투출되어 올라왔어요. 정관이. 그래서 이게 용신인데 이게 정관 용신이에요. 정관 용신입니다. 그래서 편인격의 성격 요인 중에 뭐 제가 이제 한 7가지를 써놨는데 이 중에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이 2번에 해당이 되겠다. 편인격의 정관을 용신하는 사주. 또 아주 좋은 가장 이상적인 게 비견겁지를 용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사주가 정관을 용신하는 겁니다. 정관을 용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주에 들어가겠다. 물론 뭐 금백수청이나 목화통명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사주는 좋은 사주에 들어갑니다. 자, 첫째로는 일간이 신강하다. 일간이 갑인 자기 근록에 직접 통근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녀지동이라고 합니다. 정관과 지지가 똑같다. 그래서 간녀지동이라고 하고 자, 일간이 일단은 강합니다. 두 번째, 격이 월지 봉기 투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격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용신 신금이 지지 신금, 자기 제왕지에 통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는 삼박자가 맞아지는 쪽에 들어간다. 제가 예전에도 성별할 때 혹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면 반드시 한가닥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술서 어디서 나오냐? 편인에서 나옵니다. 편인격들이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좀 창조적인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꽂히면은 끝까지 후드로 파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그쪽에 아주 매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질긴 면도 있습니다. 끈질긴 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술성, 음악, 미술, 문학 이런 쪽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쪽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방탄소년단한테 잘 맞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용신하는 사람들이 아주 좀 보수적인 면도 있으면서 정직합니다. 정직하고 사실 똑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사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예전에는
인성격의 정관을 용신한 사주를 뭐라고 옛날 사람들이 또 별명을 붙여놨냐면은, 그거는 관인 쌍전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자, 관은 옛날 사람, 옛날 사람들이 관이라는 말은 벼슬이 있고, 인성이라는 말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벼슬과 학문을 두루 다 두 쌍으로 갖췄다 하는 의미로 옛날 사람들이 인성격의 정관을 용신하는 사주는 관인쌍전했다 이런 말을 옛날 사람들이 또 일종의 별호 별명을 붙여줬다. 그래서 일반적인 편인격 사주에서도 좀 더 우리 좀 더 한 단계 더 높이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높이 쳐줄 수 있는 그런 사주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울루를 한번 볼까요? 울루를 보면, 울루가 또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사주가 단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조호가 안 돼 있는데, 이 사주, 이 시간에서 아마 조호를 뭔가가 해결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개념에서 해월은 아직은 아주 추운 게 아니기 때문에, 조호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호를 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주는 조금은, 조호적인 문제는 없잖아 있는데 그거는 시간에서 아마 해결을 했을지라고 봅니다. 저는 시간에서 해결이 됐을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자객축 이때는 인성이거든. 인성이 강해지는 격이 강해지는 그런 운에 들어갑니다. 격이 강해지는 운에 들어간다. 그래서 편인격에서 정인이 들어오는 것은 인성 혼자로 보지 않고 정인격에서 편인이 들어오면 그건 인성 혼자이기 때문에 안 좋은 눈으로 보지만 편인격에서 인성이 들어오는 것은 정인이 들어오는 것은 인성 혼자로 보지 않고 인성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도 다 좋은 시기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편인격에서 가장 또 좋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용신을 비견급제 용신이라고 했어요. 이때 비견급제 용신운이 들어옵니다. 이때 용신 천간 지지가 다 똑같은 간연지동으로 거침없이 까지 온다. 지금 29살인데요. 아주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대운에 와 있거든요. 인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을묘대운도 거침없이 갈 겁니다. 거침없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41살에 병진대운으로 들어오는데 이 병화가 뭐냐면은 이게 식신이잖아요. 그죠? 자, 식신이 들어오는데 병화가 식신이 들어와 가지고 정관하고 합을 하고자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관을 쓰는 사주에 정관이 합이 되는 운은 좋지 않은데 이 사주는 합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병화가 여기 이제 들어오면 병화가 합을 하려고 하는데 임수가 여기는 또 충을 해야 되고 합과 충이 같이 이루어지면 합을 잘 못하고 충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편인이라는 이 격이 정관을 뚜렷이 지켜주는 그런 아주 조합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또 좀 화가 들어오면서 조우용신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조우용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까지 거침없이 가는데 정사대운에 와서 정사대운에 오면 조금 불안함을 가집니다. 불안함을 가지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사대운에는 여기 이게 뭡니까? 상관이거든요. 자, 상관이 들어오면서 임수하고 합을 할 수도 있고 신금하고 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보다는 충을 좀 먼저 한다. 그래 충도 안 되고 합도 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는 지금 별로 안 좋은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정관이 손상을 입는다는 게 정관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다라는 이제 재성운인데 정관 손상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정화가 들어와서, 아, 있긴 있겠네. 임목에 통근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있긴 있겠네. 그래서 이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정사대운의 시기는 별로 좋은 운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호대운의 무토 재성이 들어오면, 재성이 들어오면 사실상 무토를 극하고자 하지만, 무토를 극하고자 하지만 이 시기는 무토가 좀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편인격에서는 이 재성도 용신합니다. 재성도 용신하는데 이거는 그냥 인성보다 약하면 돼요. 인성보다 약하면 쓴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토가 들어와도 인성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인성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시기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지로 대입을 해봐도 뭐 크게 어떤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공망은 이제 자축 공망인데 벽이 공망 맞은 것도 아니고 다른 공망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축토가 공망이다 보니까 이 간목 일간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제가 공망 맞았고, 정제가 공망이 있든 어떤 정제가 사주에 있든 어떤 정제가 공망 맞았고 이거 정제는 마누라거든요. 그러기다가 지금 일지궁에 재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재성이 들어오는 것을 자꾸 밀어내는 기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김석진이는 부인하고의 관계는 썩 좋지 못할 것이다.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부인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첫째는 정제가 공망 받았다는 것은 내 마누라가 이때 뭔가 허전하다. 실체적으로는 이 존재하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무죄 사주예요. 지금 죄가 없어요. 물론 인성격에는 무죄일수록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은 맞지만 내면적인 삶에 마누라 내면적인 삶에 관계된 것은 또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가지고 삽니다. 돈은 편인격에 무죄 사주일수록 돈은 많이 가지고 살지만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좀 소원하다 그래야 되나? 이런 면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는 또 천을기인이 들어오는 시기에요. 천을기인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천을기인이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시기도 좋은 시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 어찌됐든, 김석진 사주는 사주가 아주 깔끔합니다. 군두대기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50 넘어서 여기 이제 정사대운에 이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또 편인격들이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아요. 인성이 이제 인성기 예술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면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더 성장해서 나중에는 자기와 같은 김남진 사주할 때 통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을 가르치고 많은 이런 인물들을 배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